무슨 큰일을 할때 하늘이 도와야 된다는 이제 말이 있듯이, 고마움 청청 스님은 큰일도 아닌데, 단지 금화교 시방을 말리기 위해서 이제 좀 수확을, 너무 풍성한 수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세 군데서 지금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 토굴에서도 하고 있고, 저 밭에서, 제2금화교 밭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제1 이곳에 지금 촬영하는 1금화교 밭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장소가 좁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이 돕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걸 이제 저 위에 이제 제2금화교 밭에서 일을 하다 늦어가지고, 위에 것은 이제 비를 맞지 않게 덮고 이제 잘 처리했는데, 이 제1금화교 밭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토굴 뒤에 있는 것은 이제 했는데, 이거 한 곳만 못 했는데, 이게 비를 맞았고, 며칠 전에 비가 와가지고 이제 비를 맞았는데, 말리는 데만 3일 걸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끈적끈적끈적하니 막, 이 점액질이 또 많이 나오는 식물이 돼가지고, 금화교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참, 하늘이 도와야 무슨 일을 한다는, 큰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있는데, 하늘이 도와야 큰일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큰일도 아닌데, 이거 진짜, 단지 풍산 계류만유, 토양 계량제, 이거 하나만 믿고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다 이제 물론 유박하고 퇴비도 뿌렸습니다만은, 이제 토양 계량제를 여기다 이제 살포하고, 각종 미네랄이 함유된 풍산 계류만유를 이제 뿌리고, 그리고 이제 여름 내 친환경으로 이제 땀 빨빨 흐르면서 이제 가꾼 결과 보람이 있습니다.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주 작물 생육용 자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풍산 계류만염 토양 계량제가. 회사에 너무 감사하고, 주식회사 풍산 바이오 세라믹 회사 대표님과 임직원 모든 형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꽃도 피고 그렇습니다. 이제 참, 오늘 사실 오전에 이걸 건조를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덮어놨던 것을 이제 개봉해가지고 좀 건조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와서 보니까 금방 비가 올것 같처럼 하늘이 찌뿌둥하니 해가지고 했는데, 오후부터는 이제 좀 날씨가 좋아서 다시 또 이제 포장한 것을 이제 개봉해가지고 이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늘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하늘이 돕지 않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지금 일을 고마움 청청 스님은 하고 있습니다. 농사 초보자가. 뭐 초짜도 아닌데, 이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솔직히 농사에 대해서는. 건조기도 준비도 하지 않았고, 돈도 없고, 또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금화교 이 시봉 때를. 아이고, 참. 풍산 계류만염 토양 계량제 주식회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생각지도 않은 큰 수확을 걷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꽃이 이렇게 피지만, 지금 오늘 10월 4일인데도 전이 꽃을 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들도 와서 따가고, 마을 사람들도 따가고, 지금 그러한 형편입니다. 즐거운 비명입니다. 지금 시방 따느라고 지금
즐거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즐거운 비명입니다. 즐거운 비명. 오로지 풍산 계령마님 토양 계량제만 믿고 한 것이 아주 적중 성공했습니다. 아주. 주식회사 풍산 바이오 세라믹 회사 대표님과 이를 제조한 임직원 형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꽃은 못하지만 아주 보는 것을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아, 매일매일 피운다, 이거. 이제. 매일매일 따고, 매일매일 피고, 참. 응? 매일매일 시방도 따고. 아유, 이 시방 딸 일이 아주 지금 걱정이 대사입니다. 이제 인력 지원을 이제 받아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시방이 잘 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날씨가 좋아서 정말 하늘이 더운 것 같습니다. 시방 말리는 거야말로 진짜 하늘이 덥지 않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뭐 건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형 건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이 뭐 작은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엄청난 양입니다. 건조기라도 대형 건조기에 매일매일 24시간 건조시켜야 될 이런 양입니다. 지금 아, 전국에 계신 존경하는 국민 형제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존경하는 농민 형제 여러분, 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힘을 내십시오. 형편이 되시면 거마귀도 드시고, 또 시간 있으시면 이곳에 꽃 그냥 따가도 되니까 따러 오십시오. 꽃을 따려면 아침 7시부터 따야 됩니다. 2시 전에는 따야 됩니다. 그래야 채차기가 좋습니다. 3시부터는, 4시, 5시부터는 이게 아물기 시작하니까 꽃 따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았습니다. 다들 뭐 일찍 와서 이제 꽃을 따가는 걸 이제 많이 봤습니다. 오, 이건 대형입니다. 벌이 막 두 마리씩 막 오셔가지고 벌님들께서 꿀을, 꽃받침 뒤에 가서 꿀을 따신다고. 한 분은 뭐지? 머리를 꽃받침 안으로 들이밀어가지고 예? 따시고, 뭘 때 꿀을 따는 건지, 꿀을 따시는 건지. 아, 아주 대형 꽃입니다. 이것도 가로세로 20cm 되겠습니다. 아. 비록 날은 좀 구름이 꼈지만 가을 날씨는 가을 날씨입니다. 벌이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